안녕하십니까.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영어 전문학원의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지만 잘못된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냥 영어 공부를 막연하게 공부를 하다가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다가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초등학생들을 봐보면 초등학생들이 수학 학원과 영어 학원을 동시에 다녀요. 예를 들어서 3학년짜리가 한 영어를 한 1년 다니고 수학을 한 1년 다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학은 꾸준히 다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영어는 다니다가 포기를 해요. 근데 왜 포기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요. 수학은 딱 공식에 맞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2는 4, 2, 4, 8 이렇게 2, 9, 10, 8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답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어는 막연해요. 그냥 단어만 좀 열심히 외우고 문법 배우는데 문법이 어렵거든요. 일반 학생들한테는. 문법 맨날 배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안 늘어.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독해를 해석 방법을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준다?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정확히 알까요? 모릅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 학원에 오는 학생들에게 제가 이 테스트 용지를 내밉니다. 이 테스트 용지가 17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등부 이렇게. 아, 초등부 건데요. 그런데 참 웃기는 게 뭐냐면요. 어디에서 유명한 과외를 냈다. 어디에서 유명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 유명한 학원에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다못해 영어 유치원을 다녀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나서 학원을 다니고 또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 과외를 동시에 하면서 학원을 다녀요. 그렇게 5년, 6년을 공부를 해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 정도 글도 해석을 못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약 20년 동안 학원 생활을 했는데 이걸 해석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일반 학부모님들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증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증거를 준비해가지고 한번 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한번 느껴보시고, 아, 제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천재의 마음 상담이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저한테 과외를 받는 학생, 6학년짜리가 있는데, 그 6학년짜리 학생 동생이에요. 4학년짜리거든요. 근데, 우리 그 6학년짜리가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영유를 다녔고, 유명한 무슨 어학원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에서 다녔고, 과외도 한 3년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내밀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이들이 해석을 잘 할까요? 못 합니다. 100% 장담합니다. 왜? 지금까지 제가 20년 강의를 하면서 이걸 초등학생이 해석을 한 적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어디 가서 뭔 짓을 하고, 누가 뭐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지만 본 적이 없어서 제가 100% 장담을 하는 거예요. 못 해요. 자, 그럼, 우리 그 4학년짜리, 6학년짜리한테 제가 이걸 읽어보라고 했어요. 6번까지. 잘 읽습니다. 잘 읽어요. 단어 모르는 거 있니, 없니?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과연 해석을 잘 할까요? 자, 이 천재의 마음 상담한 거 있는데, 제가 이것을 녹음을 해왔어요. 일반 우리 부모님들한테 제가 이것을 증거로 제시를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폴더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도록 이름이 뭐야? 하겠습니다. 천재미 제자 오예. 천재야? 네. 아, 오예 제자요. 아, 그냥 네. 천재니. 오예 제자. 깜짝 놀랐다. 4학년이다고. 아, 가져야 돼. 아니, 아니, 어머니 천재다. 재미 영어 공부 좀 했니? 네. 얼마나 잘한가 볼까? 재면아 이렇게. 재면아 읽어봐.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했니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왜 그러냐면 아이가 어학원도 꾸준히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학년 때 시작을 했지만 과외까지 받고 있거든요. 한 제가 발견한 과외 선생님이랑 한 2, 3년 정도 공부를 한것 같아요. 그냥 읽어봐. The man with two books is my father. 아, 잘 읽네. 2번. The nurse in the hospital did not see him smoke. 어우, 3번. I helped your younger brother sleep until 10 10 o'clock. 10 o'clock? 자, 1번부터 3번까지 읽었네. 5번까지 마저 읽을까? 4번 더 읽어볼까?
learn English from the teacher. To learn English is very interesting. 6번. Learning English from the teacher is very interesting. 오, 잘하네. 자, 1번부터 해석을 할 거야. 해석, 해석이요? 어, 해석. 시작. 자, 잠깐요. 지금 제가 이 테스트 용지를 1번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2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한 칸씩 지금 밀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가 해석을 얼마나 이번에는 해석을 잘하는지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단어 있으면 말해도 돼. 모르는 단어 있으면 선생님이 알려줄게. 잘 읽었잖아. 1번부터 6번까지. 재민아, 1번 해석. 지금 2번 문장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아, 재민아 미안. 1번에 단어 모르는 거 있어? 없지. 어, 그래. 괜찮아. 어, 재민아 이거 그 남들 시켜도 다 몰라. 누구지? 저도 옛날에. 이름 뭐냐? 김성윤이에요. 성윤이 형도 몰랐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성윤이라는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근데 이제 저랑 공부를 한 2개월 정도 했거든요. 이제 2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우리 친구가 이제 저랑 이 친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랑 2개월 공부한 것이 13년 동안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고요. 우리 성윤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성윤이도 이 문제를 제가 똑같이 줬었어요. 근데 똑같아요. 읽기는 아주 잘 읽습니다. 근데 해석을 해야 못해? 못합니다.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 생각대로 말해. 어,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 없이 네 생각대로 말하면 돼. 6학년인 형도 이거 하나도 몰랐거든? 그런 게 괜찮아. 어렵다니까. 모르겠어요. 어, 2번은? 그럼 5번 해볼까? 5번이 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잘하는 거 5번이야. 영어를 배우는 것은 제일 흥미로운 것이다. 어, 잘했어. 성윤이도 5번만 딱 했어. 5번만. 5번만. 그리고 성윤이 형아도 아무것도 못했어. 그래도 이렇게 니하고 성윤이 형하고 실력이 똑같은 거야. 해석한 실력. 됐어요? 6번 해볼까? 6번 마지막으로 딱 할 거야, 6번. 해석이요? 난 다 알겠다. 5번하고 6번하고 같은 문장이야. 해석하는 방법이 똑같아. 근데 어머니 우리 친구 네. 과외 시켰어요? 과외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그 학원에서 그 숙제를 온라인 숙제를 아. 선생님이 봐주는 식으로 하고 학원 다니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게 학원 다니고 과외 시키고 네. 이런 식으로 했죠. 네. 어. 학원 언제부터 다녔어요? 2학년 5월달. 2학년 그 2, 네. 3. 2년 조금 못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성현이는 학원 얼마 네 그 영어 뭔지 시작했어? 저요? 유치원 때부터. 됐어요. 유치원 때부터 시켰어? 근데 이제 영어 유치원은 안 다녔어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공부를 이렇게 해요, 어머니. 어느 선생님하고 해도 어느 학원하고 해도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냥 막연하게 해요. 그냥 단어만 조금씩 알아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재민이가 6학년이 돼도 이거 못 해요. 100% 장담합니다. 이거 해석 제가 다른 학원에서 2년도 공부하고 제가 부모님들한테 항상 강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항상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지금 못하는데 1, 2년 후에 와도 이거 우리 초등학생들 똑같이 못한다. 저는 이걸 100% 장담합니다. 왜? 제 경험이 지금까지 그랬으니까요. 우리 지금 가르치고 있는 성윤이가 지금 6학년이거든요. 이게 지금 재민이 형. 근데 봐봐요. 지금 재민이가 4학년이고 그 다음에 형이 6학년이야. 근데 형이 과외도 받고 그 다음에 학원도 또 다녀요. 근데도 이거 해석을 못 해? 못 해요. 당연히 못 하잖아요. 그럼 재민이가 지금 똑같이 공부를 다른 선생님이나 다른 학원에서 2년 동안 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딱 해봐요. 그럼 누구처럼 돼요? 바로 형인 성윤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성윤이가 이걸 읽었냐? 못 읽었다니까요. 아, 해석을 못 한다니까요. 왜? 성윤이 잘못이 아니에요. 일반 모든 학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강의를 해요. 정확하게 해석을 한두 번 가르쳐주고 이렇게 넘어가요. 우리 아이들은 천재가 아닙니다. 이거 한두 번 한다고 알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 모릅니다. 와도 이거 주면 해석 못해요. 절대. 왜 그러냐면 안 가르쳐져요. 가르쳐주는데 연습을 안 시켜요. 해석이 생각보다 너무 쉽거든요. 단어만 알면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윤이 같은 경우는 이 책을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연습만 시켔가지고 앞으로 뭐 한 3, 4개월 이 정도만 시키면은 쟤는 단어만 알면 앞으로 다 해석, 중학교 책은 다 거뜬하게 해석을 아마 할 거예요.
성윤이 말로는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래서 이거 좀 바꿔볼까 해서 성윤이가 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13년 동안 공부한 것하고 2개월하고 저랑 공부한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대요 근데 성윤이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 다른 과외를 받고 좀 저를 만난 친구들은 그걸 확실히 느껴요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해석을 한번 시켜보면 딱 바로 이렇게 안 나오고 약간 막연하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그 학부모님들 중에서요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는 학부모님이라면 이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봐보세요 5학년 6학년인데 뭐 어느 어느 어학원 어느 어느 영어학원을 딱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봐보세요 영어책 딱 봐보세요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보기에 이 어려운 영어책을 딱 봐보면 와 우리 아이가 엄마 어려운 거 배우네 잘하고 있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진짜 현명한 어머님들은 야 아이야 네 이거 해석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켜본다니까요 그리고 알아요 우리 아이의 공부 방식이 잘못됐구나 그런데 일반 보통의 부모님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모른다니까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우리 재민이 잘못이 아니라 공부를 시키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솔직히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몰라요 일반 선생님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키면 아마 금방 재민이가 좀 잘 따라할 수 있을까요? 금방 읽는 거 봤잖아요 어머니 야무지게 잘 읽잖아요 근데 이것을 읽지 못하고 이 단어조차도 모르는 애들이 저희 학원에 와요 그런 애들도 해요 가뿐이에요 이제 물론 차이점이 걔들은 중학생이고 우리 재민이는 4학년이라 약간 이해 능력이 다르겠지만 공부하는 데 큰 지장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재민이가 단어는 잘 암기하나요 어머니? 예, 제가 학원에서 단어 시험을 일주일에 세 번씩 보냐? 두 번씩 보냐? 봐줘요, 한 번씩. 그러면 그때는 이제 외워가지고 이제 보내거든요. 잘 하는 것 같아요. 단어만 잘 암기를 하면 영어 공부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이 정도로만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의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너무 힘들게 한다. 막연하게 한다. 그래서 영어가 늘지 않는다. 그럼 너하고 공부하면 어떠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저하고 공부를 하면 초등학교 기준으로 4학년이 저랑 2년을 공부하잖아요. 즉 4학년 때, 5학년 때 이렇게 2년을 공부하면 6학년 때 무조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저는 공부를 합니다. 그 아이가 머리가 좋든 그 다음에 나쁘든 무조건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다만 그 차이점이 뭐냐면 암기, 즉 머리가 좀 좋은 아이는 단어를 빨리 외우니까 좀 더 진도가 빨리 나갈 것이고 그러나 암기력이 좋지 않는 친구는 아무래도 머리가 좀 나쁘니까 좀 늦게 갈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누구든지 2년, 머리가 좀 나쁘면 3년 아니면 무조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독해, 즉 해석 위주의 공부를 하면 어떤 좋은 현상이 있냐 어떤 좋은 현상이 발생하냐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 아이들이요 책을 보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어가 지루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막연하게 해요 이거 해석하라고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재미있을까요? 당연히 재미가 없죠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요 이런 단어만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또 진도 나가고 또 외우고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뭔 영어가 재미있겠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근데 내가 해석을 정확하게 할 줄 아는데 이런 어려운 것이 막 해석이 돼 어? 좀 더 어려운 걸 좀 열어볼까요 막 해석이 막 된다니까요 아이들이 영어를 싫어할 이유가 절대 싫어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거 쭉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한번 아이들한테 한번 시켜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하는지. 중학생들도 못해요. 여기 봐보면 What makes you happy라는 문장과 What do you make happy라는 문장의 구조가 달라요. 이거 구별하는 학생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을 한번 봐볼까요? I invite all the people who wants to come to the party. 그 다음에 이 문장 한 문장과 이 똑같은 문장의 구조가 똑같은 who라는 문장이 있는데 하나는 관계대명, 이 who는 관계대명사이고 이때 who는 의문사예요. 근데 이것을 구별하는 중학생들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장담합니다. 몇 명 없어. 전교에서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 정도는 알지 뭐 3, 4등 하는 애들은 정확히 몰라요. 중2까지는 정확히 몰라요. 이제 중3이 돼가지고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애들이
아이들이 그제서야 주부들이 느끼고 열심히 공부를 할 때 비로소 이제 이러한 문장을 깨우친다니까요. 이 문장 봐보세요. 이대로 시작하고 콤마 나오고 조동사 이거 아는 해석이 없다니까요. 그 다음 썰은 다음에 풀도록 하고요.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영어가 싫어하는 이유, 영어가 늘지 않는 이유 바로 공부 방법, 잘못된 공부 방법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문법 공부하지 마세요. 해석 연습을 하란 말입니다. 해석 연습을. 해석 연습을 먼저 해 놓고 그리고 나서 문법 공부를 할 때, 독해 공부를 할 때 진짜로 영어가 재밌어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